안녕하세요. 도깨비 왕입니다. 오늘은 송도 거북선의 전설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여기 송도에 효성이 집한 어부가 살았는데 고기잡이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굴에 피하는데 그때 괴물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용과 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약초를 구해 그 여인을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어부의 마음에 감동하여 어부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용왕의 노염을 사게 되었죠. 어부의 정성을 알게 된 용왕은 딸에게 결혼을 허락해주고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달의 기운을 받아 천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굴에서 정성스레 기도를 하지만 999일째 되는 날, 갑자기 나타난 바다 괴물에 쫓겨 그만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용왕은 어부를 거북바위로 만들어 영생하게 하고 공주와 영원히 살도록 합니다. 거북선을 찾을 때는 이 전설을 생각하면서 걷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송도 구름 산책로로 가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우니 다들 조심하세요.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시면 제 손을 잡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두 분씩 짝지어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문이 폐쇄되었습니다. 자, 모두 뒤로 돌아가 주세요. 안타깝지만 다음에 저길 찍으러 오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왕의 딸이 나를 저 바다 속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천년 전 바로 그 어부이거든요. 모르셨죠?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바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무사히 돌아가시면 저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여기를 찾을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출구는 이 길을 따라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거북스물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 끝 부분에 거북스의 전설이 그림으로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왕 그림 이야기 채널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부산 어디라도 가서 아름답게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곧 전설의 내용을 담은 사진이 나오니 나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